이번에는 네. 대놓고 여쭤볼게요. 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건가? 그 이재명 씨의 부인분 네. 김혜경 씨라고 아시죠? 그쵸. 오늘 좀 화자지. 화제. 화자. 네. 화자. 그분 사주가 1966년 9월 12일 음력으로는 7월 28일이에요. 아. 7월 28일인데 이분이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라.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남편 아니 부인 때문에 뭐 남편이 잘 된다. 뭐 남편 때문에 부인. 네, 남편 된다. 때문에 부인이 잘 된다.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분이 좀 그런 게 있는지. 어쨌든 지금 둘러보면 어쨌든 화제는 화제니까 이분이 모르겠어요. 이게 하나가 지금 어쨌든 한 건 몇 백 몇십 건이 지금 터졌는데. 내가 보기엔 더 터질 것 같아. 이게 아니라 이제 시초가 이게 아니라 또 몰라 두세 건이 뭔가 자꾸 더 터진다 그래. 그래서 몰라 한 3-4개월을 이분이 잘 버텨서 넘어가지 않으면 또 한 건에 또 인간들한테 또 올해는 수가 안 좋아서 자꾸 인간들한테 자꾸 드러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.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이분이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야지 어쨌든 이재명 씨가 또 이게 끝이 아니니까 또 한 발 또 나가기 위해서는 몰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슈가 자꾸 만들어질 것 같아. 상대편에서든지 누가 됐든지. 근데 정치 바닥은 다 똑같은 것 같아. 어찌들로 보면 누가 좋게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와 저분 진짜 잘했다 뭐 했다는 것보다 까지 다들.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비 넘어가고 움직이면 좀 나을 테고 바람이 차야 올해가 지나가야 바람이 잔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이재명 씨하고 저 사모님하고 어쨌든 같이 움직여 보면은 나는 두 분 다 저분이 두 분이 막 결혼하지 않았고 했으면 둘 다 난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해. 아 사주가요? 사주가 여자도 앞을 서야 되고 우두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씨도 어쨌든 큰 인물이라고 자꾸 하거든. 그러니까 두 분 다 난 사주는 다 좋다고 보거든. 아 그래요? 네. 어쨌든 올해는 안 좋은 사주니까 어쨌든 두 분 다 어쨌든 좋은 건 안 했죠. 어쨌든 두 분 다 그랬으니까 올해 고비 넘어가고 지금은 낫지 않나. 올해만 버텨라? 버텨라.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. 뭐 나머지는 뭐 서로 사주가 비슷해갖고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누가 누가 올려주는 것보다는 서로 서로 자기 사주대로 움직이지 않나.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몰아줄 수는 있지. 어느 한쪽으로다가 운을 몰아주고 아 저분 올려야 되겠다 하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는 있어. 여자 사주를 좋은 사주를 남편한테 몰아주고 남편 사주를 몰아서 여자한테 줄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올해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이다.